마하바냐 바라민.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이제 뭐 주말 되니까 이제 서울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줘야 이 어려운 시기에 시골 통납지들도 먹고 살 수 있고 서울 사람들이 교통이 좋아져서 전라도 먼 지역까지 주말에 가서 고향도 돌아보고 좋은 데도 돌아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서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도 서울이 살만하니까 전국을 매개 살려야 됩니다. 그래도 법회는 보셔야 됩니다. 불광법회가 토요일로 옮겨와서 주말을 보내는 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회 있는 날은 꼭 참석을 해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에서 마음 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닮아스님 법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달마대사는 소림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달마스님 그림이 전해지는데 워낙 흠상궂은 얼굴이라서 소림사 무술로 더 알려진 그런 경향들이 있고 공부가 부족한 시절에는 달마스님을 전설적인 인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가 많아지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달마스님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중국의 인도의 선법을 처음으로 전한 그것도 대승선법을 처음으로 전한 중국 선종의 초조로 모셔지는 지경까지 오게 되고 중국 불교는 달마스님께서 오시는 걸 기화로 해서 육조 해능스님이 나오실 때까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나오시고 난 뒤에 인도하고 다른 중국적인 불교가 완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인도 불교는 소승 대승 경전 할 것 없이 경전들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끔씩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책에 있는 대로 당면법들을 계속해서 수행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마스님 법문은 오늘 나눠드릴 말씀에서 보이듯이 대승경전을 바탕으로 반야바라밀를 실천하는 수행으로 전해졌고 육조해능스님에 오면 우리 불광법주스님께서 육조단경의 마하반야바라밀를 그대로 실천하는 염송을 제창을 하시고 그 반야바라밀를 보현행원으로 회왕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반야바라밀과 보현행원을
새롭게 재해석을 하시고 포교 현장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불교 포교의 새로운 이념이라 그럴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뜻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부족해서 큰 스님께서 반야바라미를 명성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보현행원으로 이 땅에 불법을 펴신듯이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195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큰 스님께서 제창하셨던 반야바라밀 운동은 불교에 대한 재해석이고 한국 불교적인 새로운 불교의 탄생에 가까운 그런 의미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유명화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시고 인도에서 몇백 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펴다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불교를 진행하는 중심 주체자들이 바뀔 때 부처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재해석을 한 것이 반야바라밀 운동의 반야공사상이랍니다. 그 반야경이나 대승경전들은 부처님의 근본 뜻을 살피는 데 있었고 그 반야경이나 대승경전들이 완전히 꽃을 피운 것은 여러분들이 명송하는 반야바라밀의 근본 불성의 발견이고 불성을 닦는 것이고 불성의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그 가르침이 대승불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정착시키고 재해석을 하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성의 종교, 그 불교가 이 인류한테 누구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복종을 받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의 불성, 완성자를 개발하는 종교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엄청난 불교가 그때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달마 스님의 가르침이 중국 사회에 이 반야바라밀 불성을 재발견하고 불성을 닦는 가르침으로 전해진 게 오늘 나눠드린 달마 스님의 법문입니다. 달마 스님에 대한 전설은 상당히 많죠.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인도 향지국이라는 나라의 왕자였던 달마 스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부처님만큼 잘생기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도 귀족 계급들, 그 계급들이 요즘도 굉장히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달마 스님처럼 엄상궂게 생긴 사람 드문거든요. 그래서 왕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생기셨을 텐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실 때 잠깐 몸을 두고 우리가 말하는 영혼, 숙만 따로 떨어져서 세상을 살피고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버려놓은 껍질이 어디 가고 없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흠삼부의 껍질만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중국으로 오셨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그렇게 흠삼부전 얼굴이지 원래는 굉장히 귀족적인 얼굴이셨을 것이다.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오셨을 때 양나라 시절 중국 고16국들이 굉장히 이제 날뛰고 뭐 이제 500년대 그 점이니까 56국 때인지 하여튼 수나라 이전 이제 혼란기 때 해당되고 양이라는 국가 이름을 갖고 있던 그 나라 왕이 무제라는 왕인데 이제 기록에는 고종으로 나옵니다. 그 무제라는 왕이 불교에 심취를 해서 불사도 많이 하고 스님들을 잘 모시고 호불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불교에 신심을 갖고 있던 왕이었는데 그 양나라 무제를 만났는데 무제가 자기 불사를 자랑을 하고 스님들을 뒷바라지하고 자기 신행을 자랑하는 그게 얼마나 공덕이 큽니까 하니까 공덕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왕따를 당해서 소림사로 가셨다고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법문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보시하고 불사하고 사경하고 신행을 하는 그 공덕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 사행에 대한 달마 스님의 법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마 스님 법문은 입사행론이라는 논이라는 제목을 붙은 책하고 혈맹론이니 뭐니 하는 그런 제목의 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실용문이라고 소림사 방장실 달마 스님의 거처에서 제자들에게 해줬던 법문들이 여섯 가지 내용들을 쭉 모아서 이제 묶은 그런 법어집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입사행론은 틀림없이 달마 스님의 법문이셨을 것이다. 그게 동아시아 선문헌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병덕전등록이라는 기록에도 이 이입사행에 관한 법문들은 실려있고 그 후대 사람들도 달마 스님의 법문을 인용을 할 때는 이입사행의 법문들을 항상 인용을 해서 달마 스님의 이입사행 법문은 친설이었을 것이다. 그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자료집에서 보여드린 외식제연 내신무천 심여장벽 가입도라는 이 네 구절의 법문인데 달마 스님 법문 전체가 이 네 구절로 함축된 얘기로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규봉종례 스님을 비롯해서 당나라 시대에 활동했던 고승들이 다 이 법문을 인용을 했고 경덕전등록에도 해바 스님한테 이 법문을 들려줘서 법을 전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행하고 이 외식제연 내신무천 이 네 구절의 법문하고를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문을 일상에서 불자가 마음 닫고 마음 쓰는 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적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에서부터 나쁜 일,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일상이 무미건조하게 지나가고 그런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걸 기억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걸 기억을 하는 게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한두 가지 기억들 그거 빼놓고는 거의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하고 살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
큰스님들의 법문을 나누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람되고 출가자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인간으로서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뒷방한 게 이 대단한 분들 말씀을 이분들 의도에 맞춰서 이분들이 하셨던 그 뜻을 살펴서 충분히 전해드릴 수 있을까? 재밌는 얘기도 잘 못하면서 이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전할까? 그 고민을 하고 떠듬떠듬 얘기를 하는 이 순간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바보가 바보 아닌 척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바보가 바보인 줄 알면서 아닌 척 하는 건 더 괴롭거든요. 그래서 경을 읽고 오르고 읽을 때마다 이분들은 이렇게 잘 말씀하시고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읽히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꼬마 하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는 애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래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잘해서 지금은 외국에서 그 나라에 좀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를 다니는데 이 꼬마가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데요. 아니 니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힘들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걔가 굉장히 총명한 애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 공부를 나름대로 제대로 잘 할 줄 아는 요령을 갖고 있는 애인데 그 친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제가 불교를 만나서 무식을 면하려고 시작한 독서가 지금까지도 무식을 못 면하고 만나는 것마다 어려운 이 고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배움이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마스님은 원칙을 말씀을 하시고 그 원칙, 원리를 제시를 하시고 그 원리를 기준으로 자기를 자꾸 살펴서 자기를 다듬어가고 자기 마음 씀씀이를 계속 고쳐나가면 부처님과 똑같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달마스님 말씀뿐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 전체가 그런 원리적인 부분이 있고 그 원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나타날 때마다 원리를 적용해서 자기를 어떻게 다스려가고 자기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하기를 어떻게 다듬어 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제일 쉽게는 고집멸소 사승제가 있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럽다. 안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나 인정. 왜? 그건 제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행복하면 좋겠어요. 항상 즐거우면 좋겠어요. 그걸 열이라고 제시다.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현실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고고 이 고가 완전히 없어지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즐거움 그걸 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해탈락, 열반락이라고 즐거움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고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불만족스러워서 괴로운데 이 불만족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고통이 반복되지 않고 그 고통의 반복을 윤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완전히 벗어난 게 해탈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 불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걸 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해탈 열반의 즐거움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최고의 즐거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 괴로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 욕심은 뭐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안 살아서 무명에 빠져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반야바라밀의 삶을 살지를 않아서 그렇다. 그냥 불광불자들한테는 그게 제일 쉬운 답이죠.
반야바람일 대로 살면 고통이 없는데 반야바람일의 지혜가 없어서 무명에 빠져서 그 무명 때문에 헛된 욕망이 일어나서 괴로운 거죠. 그럼 이 욕망을 없애는 과정들을 어떻게 할 거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잘 살아라. 그게 도성제입니다. 팔정도로 얘기하면 그게 도성제인데 해탈열반을 즐거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도성제대로 살아야 계속 해탈열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고진열도 사성제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삼법인을 말씀하십니다. 재형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라고. 열반적정이 도성제로서의 해탈열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기쁘고 슬픈 것들이 전혀 없는 본래의 자리라고 표현하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라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없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본래 공한 것이고 본래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게 재행무상 재범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알고 그게 끌려가지만 않으면 해탈 열반의 적정을 이룬다. 그게 열반 적정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근원적인 원리는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닮았으니 여러분들의 자성, 불성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부처님의 성품이고 부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본성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해탈열반을 이룰 수 있고 언제나 극락의 즐거움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데 그 너무 욕심 때문에 그 너무 무명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현실을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해탈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고통으로 떨어져요. 고통이 오면 어떡합니까? 고통인 줄 알아야죠.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서 그걸 제거하면 또 해탈열반으로 가는 그렇게 계속 일상생활을 반복해서 살피고 다듬고 살피고 다듬고 그래서 살피고 다듬지 않아도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1등이고 행복인데 운동선수들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만점을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평소에 생활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훈련하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보다 실질적인 학습량이 훨씬 많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책상에 앉으면 공부하고 책상을 벗어나면 공부가 안 되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책상을 벗어나면 외운 것들을 되새김질하고 소 되새김질하듯이 그 얇은 놈들은 놀면서도 원리를 파악을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앉았대요. 미친놈들. 우리 동네 애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로축구가 이제 막바지에 달하는데 그 중에 최고 선수들을 보면 지구에서 사는 애들이 아닌 것 같아.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거의 외계인에 가까운 수준까지 간 것 같아.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이제 그 뛰어난 선수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서 그냥 실제로는 그런 걸 보는 게 재밌어서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 친구들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다른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운동을 즐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그걸 유지할 줄 아는 줄 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서 훈련한다. 유구동성으로 똑같이 내놓는 답은 그겁니다. 고통이 없어지고 나면 거기 안주해버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뛰어난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졌던 그 과정들을 되새겨서 다시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과정들을 떠올려서 고통이 없어졌던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고통을 없애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달마스님 본문이 이런 불교적인 원리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얘기를 안 드리니까 이제 언제 나오려나 싶죠. 나오면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불교 얘기라는 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재미없는데 듣고 나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불교에 미쳐가지고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달마스님이 본문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시안시, 여시발행, 여시순물, 여시방편이라고. 여시는 여시암문할 때 여시하고 똑같습니다. 부처님과 조사들, 뛰어난 선지식들의 가르침 그대로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같은 여자 이 시자를 썼는데 이 시자가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하고 여시암은 제가 들은 그대로 그런 뜻이지만 여시가 따로 쓰일 때는 오를 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를 시자의 의미가 있고 그 시시비비할 때 그 시자가 오름입니다. 오름 가르침 바른 가르침 그대로 마음을 편안해 하고 옳은 가르침, 바른 가르침 그대로 마음을 쓰는 게 발행입니다. 발심이 발행입니다. 순물이라는 건 중생을 대할 때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여시하게 상대방을 대해라. 그게 순물입니다. 여시방편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뭔가를 일러줄 때 그때그때마다 방법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게 방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방편은 거짓말이 아니고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그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고 지혜로 이끌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방편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로 이끄는 방법의 편리함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불교학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방편을 경전 속에서 부처님께서 순간순간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사슴이 저쪽으로 도망갔는데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가르쳐서 사슴을 살리는 걸 방편을 쓰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으로 볼 때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온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부처님의 지혜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걸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방편은 항상 지혜가 동반되고 있고 지혜가 바탕이 된 그 방법의 편리함이 방편입니다. 대기설법이 다 방편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이다라는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스님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을 쓰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방편을 쓴다. 그게
여시안심, 여시바른, 여시순물, 여시방편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수행의 마음을 둔 사람들한테는 이입사행으로 얘기를 한대요. 두 가지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이고 네 가지 실천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 두 가지 깨달음에 들어가는 법은 이치로 들어가는 법이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들어가는 법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들어가는 법이 있고 이치리자를 써서 이입이라고 표현하고 행할 행자를 써서 행동하다는 뜻의 행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로 들어간다?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 따르게 되는 걸 입이라고 그럽니다. 이 입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입은 여러분들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외치는 그 무량공덕 생명의 부처님, 불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부처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근본 이치는 부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반야바라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공덕 생명인 불성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 불성을 자꾸 기르면 그 종자를, 부처되는 종자를 길렀는데 중간에 물을 안 준다든지 적절한 환경을 조성 안 하면 죽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잘 길러야 되는데 이 종자는 죽은 듯 하지만 다시 자기가 발심을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불성이라는 겁니다. 이 불성의 종자를 계속 길러나가면 언젠가는 부처가 되지. 부처 종자를 길렀는데 딴 놈 안 되거든요. 근데 기르다가 좀 그만두면 부처가 자라다가 쉰게 돼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불성 종자의 불자 삶을 사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자비로운 어머니고 아버지 같이 살다가 오후가 되면 성적표 들고 오면 악마로 변하고 그건 불성 종자를 잠깐 감춘 거지. 그 정도까지 불성 종자를 기르다가 잠깐 멈춘 거지 없어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입은 자기의 불성 종자가 부처님과 똑같은 참된 성품이다. 그런데 객진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망상 덩어리가, 잘못된 생각이 불성 종자를 뒤덮여서 지금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나는 불성 종자의 본성을 가진 불자이다라는 자각을 분명하게 하는 게 이입이래요. 그리고 그 이치를 잘 살펴서 어떤 나쁜 생각이든지 일어나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할 기미만 보이면 그것들을 자꾸 버리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백관을 하는 것처럼 부처님과 똑같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불성종자의 불자이다라는 자각을 하는 게 부처님의 근본 위치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자기 자각을 하고 난 뒤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네 가지로 마음을 쓰느냐 그러면 보원행, 수연행, 무소보행, 침법행이라는 이름의 마음쓰기를 가르칩니다. 그 행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할 때 그 행처럼 무명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연기의 행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써가는 과정을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현실에서 나쁜 일을 만납니다. 현실에서 좋은 일을 만나고 성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 성공된 삶을 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생각 다듬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은 더 욕심내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보원행위라는 게 일상에서 나쁜 경우를 당했을 때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서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 당하는 것들은 자기가 알아차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고 있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이라서. 그런데 경상도 말로 무다에 그러는 게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단서도 없는데 남이 나를 해보자 하고 헐뜯고 나를 모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잘 지내고 항상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 죽겠죠. 그죠? 우리는 가서 때려줍니다. 그런데 요새는 못 때리게 하더라. 가서 얻어받는 수가 있다고. 네가 가서 때리다 보면 때리기 전에 맞는 수가 있고 때리고 나면 그 뒤탈을 갖다가 감당을 못하니까 때리지 마라 그러시더라. 농담이지만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아, 전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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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억 못하지만 그 원수가 지금 과거로 하품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필터링하려. 나는 불성종자야. 나는 원래 완전한데 이 정도로 성질낼 일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테고 지금 억울한 건 나도 기억 못하지만 금생이 아니면 과거 전생에 내가 아니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했겠지. 그걸 지금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 원인은 모르지만 내가 당할 만한 게 있었겠지. 그렇게 털어버리래. 그래서 지금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는 원래 불성종자니까 내 불성종자라는 자각을 다시 해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은 그 일대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고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보원행위입니다. 수연행위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고 성공한 일이 있고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를 했으면 정말 좋아 죽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감 뿜뿜해서 자랑질을 합니다. 그럴 때 자랑질을 하면 시기 질투를 당하고 과보를 받습니다. 바로 죽던 몇 년 전에 나름대로 좋은 대통령을 만나서 어느 당이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때 자랑질 하다가 지금 정권 놓치고 나니까 숱하게 당합니다. 잘될 때 자랑질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일이 있고 자신 있는 일이 있고 성공을 할 때 아 이게 인연 따라 온 거지 일시적인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게 잘될 때 경우를 보면 주변 환경이 좋았다. 80년대 어려울 때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자원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IMF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당장도 어려운 것들은 어쩔 수 없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고통이 적겠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자만하지 말고, 인연에 따라 왔다고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가 잘 된 일들,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노력이 더해져야 되고, 계속되어야 되는 것들을 살피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라는 게 수연행위입니다. 보은행은 나쁜 일에 대한 자기 생각이고, 수연행은 좋은 일에 대한 자기 생각 다듬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소구행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되고 못되지 않고 그런저런 살아가면서 허망한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냐? 오랫동안 지혜가 없고 무명에 빠져서 유혹이 아주 오래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잘 나갈 때도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놓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부자인데도 욕심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집착심이나 탐내는 마음, 그걸 버린 그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대해야 되는데 그런 욕심 버리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은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고 불만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잘 살핀 법문인 것 같아요. 만족하는 것들을 행복이고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은 불행이라는 마음인데 그 불행이라는 마음은 가졌으면서 더 가지고 싶고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 더 좋은 걸 집착하는 탐착심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리느냐. 다시 본래로 돌아가고 근본 진리로 돌아가요. 나는 불성을 중자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재행무상 재본무하라 그랬는데 저게 좋은들 얼마나 갈 거냐. 지금 기쁜 것들이 얼마나 갈 거냐.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그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무소구행이래요. 칠법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불자로 살아가는 부분, 내 불성 종자가 정말 부처님처럼 길러졌느냐, 그걸 살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불성 종자의 존재라는 건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맨날 듣다 보니까 외워져서 진짜 그런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자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탐지치 삼독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때 내가 불성종자의 인간이라는 그 근본이지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불성종자가 가진 사람은 육바람일의 삶, 반야바람일의 삶 말고는 다른 가치 있는 삶이 없다고 스스로 받아들이면 부처님 법답게 사는 거래요. 달마스님 희한한 법문을 하셨죠. 우리가 불성종자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불교의 근본 이치를 아는 거래요.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보은행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수연행으로 오만하지 말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고 그게 무소고행입니다. 불성명자를 가진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태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자각을 하고 반야바라밀을 열심히 염송하고 반야바라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쓰는 게 신법행위랍니다. 이 네 가지가 달마스님이 가르친 가장 큰 법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회지에 남겨놓은 그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은 달마스님의 가장 중요한 법문으로 잘 알려졌는데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등목에서는 해가스님을 이끌어 주실 때 이 법문을 해주셨고 해가스님이 이 법문의 이치를 알아들어서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다는 그는 이제 해가스님하고 달마스님의 전법 과정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깨달았대요. 이치로는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은 영원하면 좋겠고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면 좋겠어요. 그럼 불안한 마음 내놔봐라. 기쁜 마음 내놔봐라. 실체가 있더냐. 그래서 제법모아의 이치를 알면 불안하고 기쁜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이치를 아는 게 안심입니다.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침법행이고 무소고행이고 수연행이고 보원행입니다. 달마스님이 외식제연 내심우천 심려장득 가입도라고 가르쳤대요. 바깥 대상 경계를 대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탐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슬퍼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것들을 다 쉬어버려라. 그런 마음을 절대 갖지 마라. 그리고 안으로 바라고 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헐떡거리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도 절대 갖지 마라. 일상생활에서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유혹이나 경계들에 대해서 본래 공이 본래 실체가 없고 본래 반야로 보면 이것저것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털어버리는 게 외식제연입니다. 자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라는 게 대부분 욕심의 생각이죠. 그 욕심 때문에 갑자기 호흡이 바빠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불안하고 떨리고 노래 잘하는 아이들도 엄마 앞에서는 그렇게 발랄하게 잘하다가 1명만 마음은 떨거든요. 100명만 울어버려요. 그게 잘하고 싶은 지욕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어떤 욕심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헐떡거리지 말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지욕심 때문에 왔고 해봤자 뭐하노 다 소용없다 그렇게 털어버리래. 그래서 마음이 장벽을 쳐놓으면 바깥에 놓으면 안으로 못 들어오고 안에 놓으면 밖으로 못 들어가고 무교실에 들어가면 어떤 세균도 침범하지 못하는 게 무교실입니다. 마음이 무교실처럼 좋고 싫은 생각이 절대 안 일어나면 부처님의 가르침 도에 들어갔다고 할 만하다. 이게 외식제연 내심무천 심려장벽 가입도라는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이입사행의 법문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성의 종자들입니다. 내가 불자라는 자신감이나 자부심이나 자랑스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새로 태어난 부처님의 자식이라서 이 자식이 잘 자라면 부처님 되지 다른 사람 안 된다더라. 그걸 분명하게 믿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건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을 읽든지 본문을 듣든지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 기쁜 마음이 나는 거기에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 기쁜 것들을 잘 적어서 잘 기억을 해서 수시로 떠올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새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이걸 이렇게 실천하겠다. 뭘 할 때는 그걸 이렇게 실천하겠다. 그렇게 자꾸 되새기면서 사는 그게 불자들의 삶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길이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달마스님의 본문을 나눴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을 쓰시고 일상생활을 대하시고 그리고 나쁜 일, 좋은 일,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자기 마음 씀씀이, 마음가짐, 마음 다스리기 그걸 하다 보면 부처님처럼 열반락 해탈락의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이제 입사행론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광대편 스님 본문을 뒤늦게라도 오디오 자료를 구해서 들으면서 신심을 못 일으켰으면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큰 스님 오디오 자료를 들을 때 신심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시고 자기 체험을 말씀하실 때 이거는 갑자기 말이 빨라서 막 그래서 호흡을 잘 못하시고 막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막 숨이 몰아쉬어지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그런 기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신심을 가진 본문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불자라도 같은 불자가 아니고 도인을 만난 불자는 평생에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열심히 기도하시고 초파이게 됐는데 스님이라서 무조건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등달게 하십시오. 크리스마스 날 가서 박수 쳐주시고 마치겠습니다.